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의 B200D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등록된 18년형으로 약 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81mm로 약 60에서 6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판마모 보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판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판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면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씩 보이고 있고요. 현재 연식 대비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뒷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인데요. 현재 현관장수 쪽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도 보시면은 현관장치 쪽 전체적으로 살짝의 먼지만 확인되고요. 유격이탈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쪽은 흙먼지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엔진과 미션 쪽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셨을 때 미세누유 흔적이라던가 하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 조수석 쪽인데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43으로 약 55%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지금 정면에서 쭉 보셨을 때 좌우측 판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측 판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벤츠의 B200D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아래쪽 하부 아주 깨끗한 시트크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흔적도 없고요. 현재 좌우측 판마모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귀엽고 사이즈 아담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터리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한됨 확인되셨고요.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인데요. 바로 이어서 라이브 데이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진룸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룸 상태 쭉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은 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쪽에 바로 워셔액통이 있는데요.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까지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전체적으로 엔진오일을 제외한 소모품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엔진오일만 교체하셔서 주행하시면 되는 엔진룸 상태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2만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 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벤츠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벤츠 정품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이 차량 현재 1열 시트 두 좌석 모두 온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은 옆쪽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현재 핸들 쪽에 뒤쪽에 패드 시프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에는 현재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듀얼 선루프가 탑재된 차량이고요. 제가 동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작 전혀 문제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닫힐 때도 전혀 문제없이 아주 깨끗하게 닫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옵션 보셨고 다음에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내부 사용감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시트 쪽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구김이 있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대시보드나 센터 페시아 쪽도 긁힘이나 해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거기다 디자인까지 아주 귀여운 차량이죠.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 톤의 보닛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지금 그릴 쪽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현재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A급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미러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앞좌석 도어와 그리고 뒷좌석 도어 쭉 보셨을 때 돌핌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화이트 컬러 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현재 백화 현상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 같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볼까요? 반대편 휠 컨디션은 현재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만 몇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벤츠의 B200D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내외관 할 것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여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